4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한때 미국의 2인자였던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회고록을 최근에 냈는데요. 여기에서 평창 올림픽 행사 후일담이 여러 논란거리입니다.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부장님은 이제 남쪽에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 오랜만이네요. 회고록이 나왔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영남, 김여정 만남을 정중하게 강요했다. 정중하게 강요했다는 표현. 그런데 본인은 단체 사인 피하라고 아베 전 총리와 고의로 지각했다.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저희 탑10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예. 왜 펜스 부통령이 저렇게 늦게 들어왔을까? 왜냐하면 이 평창올림픽이 열리면 공식 이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이 입장을 해야 되는데 펜스 부통령이 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등등을 놓고 우리가 많은 어떤 예측을 했었는데 펜스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워낙 유명한 게 자신의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식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펜스를 즉 여자와 거리가 둔다라는 게 뭐 펜스 전 부통령의 이제 고유한 적인데 사실 저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간에 김여정과 또 이제 이 미국 부통령과 연결시켜 주려고 예. 무단히 아마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리도 같은 자리에 배치를 하고 또 앞뒤로 저렇게 배치를 하면서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는데 예. 그걸 알아차린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절대 내가 김여정하고는 말도 걸지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아베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늦게 이제 들어가서 아예 보지도 않고 저 자리에 앉아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계속 앞만 쳐다봤다는 것인데 사실 저 회담이 저 상황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이용을 했었고 펜스 부통령 그걸 알고서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았다라는 예. 게 이제 이번에 회고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정중하게 강요했다라는 얘기까지.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왜 펜스 부통령이 바로 오지 않았냐는 얘기에 대해서 일단 그것보단 한 자리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기억이 나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 얘기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북한 얘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부터 가보겠습니다.